안녕하세요, 브루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요, 팩맨이라는 거예요. 팩맨이 뭐냐면요, 차코뿔 개구리라는 건데, 해외나 우리나라에서 애완용 개구리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색깔이나 발색도 다양하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되게 다양한 개구리 모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팩맨들은 수명도 자연에서는 5에서 뭐 6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 인공적으로 사육을 하게 되면 10년까지도 산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되게 오래 살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이쁘기도 하니까 이제 한 번쯤은 길러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린 브라운 팩맨을 구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먹이도 한번 줘보고, 그 다음에 사육 방법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하시죠? 굉장히 쉬우니까 이것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러 가시죠. 자, 이것이 바로 차코뿔 개구리인 팩맨이에요. 팩맨. 이 친구는 그린 브라운 팩맨이고요. 이 친구는 브라운 팩맨이에요. 그죠? 비주얼이 굉장히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들을 한번 먹이를 주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한번 해드릴게요. 팩맨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준비를 해야 돼요. D3가 들어간 칼슘제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엄연한 생물이기 때문에 칼슘제와 그리고 여러 영양분이 필요한 먹이들을 구성을 해서 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밀웜을 한번 줘볼까요? 한번 밀웜을 한번 줘보고 싶은데, 그린 브라운이 아니라 그린 팩맨한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야! 오오오오! 대박! 아, 맞다. 여러분, 칼슘제를 묻혀서 주려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꿀깍! 오, 카와이! 오, 카와이. 다음으로는 브라운이랑 그린이랑 약간 섞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한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헛! 오, 공격했어. 오! 대박! 귀뚜라미를 한 방에 제압을 했네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마리 더. 오오오, 봤어요 여러분? 아, 귀여워. 야, 너 왜 이렇게 잘 먹냐? 오, 쳐다봐. 한번 지켜보죠. 아, 진짜 귀엽다. 아, 공격한 거야 그게? 그게 공격한 거니? 내가 도와줄게. 얍얍얍. 오, 잘 먹네. 되게 귀엽네요. 이 친구는 제가 계속 길러봐야겠어요. 이 친구처럼 버러울을 약간 버러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적에게 몸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 친구들 습성은 가만히 있다가 먹이를 기다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사냥할 때 약간 공격하는데 범위가 매우 짧았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몸을 후비적 하면서 몸을 파서 들어가기도 하죠. 아까 공격 범위가 굉장히 짧았던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밤 버러울을 해서 먹이를 기다린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그래서 바닥재를 에코스로나 코코피트 등으로 물을 흥건하게 해주면 좋다. 와, 이렇게 먹어지가 되게 이쁜데요? 제가 나중에 한번 팩맨을 한번 성체까지 한번 길러볼 생각이라서, 제가 분양은 하고 있지만 몇 마리는 제가 분양을 안 하고 계속 길러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귀뚜라미나 밀웜 다음으로
생먹이가 아닌 가루로 된 먹이인데요. 이거를 약간 물에 개어서 이렇게 찰흙처럼 만들어서 팩맨한테 먹이면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먹여보도록 할게요. 영양분이 굉장히 다양해서 이것만 먹여도 잘 산다고 하네요. 네, 제품은 어퍼에서 만들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는 회사죠. 애완동물의 용품은 어퍼에서 구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얼마큼 해야 될지 몰라서 우선은 오! 이게 이렇게 물을 하니까 약간 질퍽여지면서 오! 우와 신기하다. 물을 좀 더 넣고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요. 우와! 우와 신기해. 뭘 와야 되지? 약간 그 뭐냐 액체괴물 약간 맞다 액체괴물 같아요. 우와 이렇게 탱탱해지고 약간 이렇게 뭉치네요. 이걸 한번 먹여볼게요. 제가 또 다른 배고픈 팩맨들로 교체를 해왔고요. 한번 이거를 한번 먹여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덩어리가 이렇게 지니까요 이 친구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적정량을 덜어서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물을 많이 했나? 자, 한번 먹어볼래? 오! 우와, 진짜 먹었다. 우와. 오, 진짜 먹네요. 우와. 지금 다른 친구들은 배불러서 안 먹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먹이를 먹일 수도 있네요. 진짜 액체괴물처럼 됐죠? 오호. 우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팩맨푸드도 작은 양이 아니네요. 오호. 이 친구들은 피는 항상 많아야 되고요. 습도는 항상 이렇게 약간 촉촉한 게 좋습니다. 촉촉한 게 좋고요. 먹이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꼴로 넉넉하게 채워주는 게 좋고요. 열량은 고열량으로 채워주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팩맨푸드를 먹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칼슘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D3가 들어간 게 좋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사육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는데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안 커 보이지만 이게 새끼인데 이 정도 많아요. 많이 많이 클 건데 제가 이것도 영상을 꾸준히 올리면서 와 얼마큼 커졌는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영상은 짧게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